자, 안녕하세요. 6주차. 6주차에 벌써. 6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부터는 저번 시간에 폴리곤 모델링을 한번 선을 보여줬어. 폴리곤 모델링의 강력함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번에는 폴리곤 모델링으로 이제 다양하게 막 마음대로 막 기능들을 익히면서 만들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보고 싶은 것. 일단은 게임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품들이 첫 번째가 될수 있겠죠. 우리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라스 모델링으로 쭉 만들고 거기에 또 이 모양을 독특한 모양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강력한 로프트 모델링까지 쭉 배워왔어요. 이번에는 폴리곤 모델링을 저번 시간에 배웠고 이제 폴리곤 모델링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이 뒤쪽에 백그라운드가 지금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잠시 없애는 방법은 렌더링의 엔바이러먼트에 보면은 요 맵, 엔바이러먼트 맵에 유즈 맵을 체크를 꺼주면 돼. 이렇게 켜주면 켜져.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쫙 지워버리고 이미지를 올려놓고 우리 한번 오늘은 폴리곤 모델링의 강력함을 경험해보면서 무기, 우리 판타지 세계에 나오는 무기를 또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자.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하고는 좀 더 그 사실감 있는 그런 단도, 칼, 짧은 칼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게임에 나올 법한, 판타지 게임에 나올 법한 해머용 술통 무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머티리얼에서 우리가 뭘 만들지 한번 체크해서 요거 대신에 비트맵 요거 만들어 볼게요. 요걸 한번 만들어보죠. 비례가 좀 안 맞죠? 그래서 비트맵 핏 해서 요걸 선택해 주면 되겠죠. 좀 더 크게 해주려면은 스케일을 늘려주면 됩니다. 아까 아트 스테이션에서 찾았어. 그래서 요 모양도 있고 요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복사해서 그 옆에다가는 뒷면까지 보여지는 걸 한번 가져와 볼게. 이미지 쉬프트키 눌러가지고 복사해주고 비트맵 이미지에서 요 이미지를 불러드리죠. 그래서 적용. 똑같은데 뒤쪽 부분에는 요 앞쪽 부분에 이 수도꼭지 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 막 싸우다가 진짜 술통에서 술도 먹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참 독특한 무기네, 그죠? 비트맵 핏 해가지고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술통이네 진짜. 불러드리죠. 비례에 맞춰서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랜 요 크기를 좀 더 키워주고 이렇게 옆으로 좀 더 키워줘야 되겠죠. 전체적인 크기를 키워주면 앞모습 다 보면서 옆모습 참고해보면서 만들면 되겠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운 걸 만들면 안 되겠지. 어려운 걸 만들면
처음부터 힘이 빠져. 그래서 뭐 폴리곤 모델링 또 이런 부분들은 뭘 만들면 되겠어?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줘도 되고 뭐 폴리곤으로 만들어도 되고. 익스트루드 모델링으로 만드는 게더 효과적이겠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형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지 예측을 좀 해야 돼. 생김 형태. 요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정밀하게 만들려면은 요 하나하나씩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어준 후에 요 하나하나씩을 잘라서 연결시켜주는 게 좋겠지. 우리가 지브러시를 배웠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수월한데 아직 지브러시는 내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표현하기가 지금은 어려워.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줘도 돼. 그럼 한번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비례를 먼저 잘 잡아줘야 돼. 뭐 기본적인 형태 비례 부분들 이걸 참고해 가면서 만들면 되겠고 실린더를 이용해 주면 아주 효과적이겠지. 실린더를 이용해서 그래프티뷰에다가 그래프티뷰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지. 그래프티뷰 F3 누르게 되면은 쉐이딩 상태 이렇게 올려서 중심에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쭉 키워주면 되겠죠. 쭉 키워주고 두께도 쭉 늘려주면 되겠죠. 끝부분까지 가장 큰 부분까지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면수는 최대한으로 적게 가장 큰 부분. 그래서 뒤쪽이 보이게끔 만들어 주려면은 이 상태에서 Alt-X, X-ray 상태로 보이면 돼. Alt-X. 이건 투명하게 뒤쪽이 보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F4까지 눌러주면. 뒤쪽에 이제 요런 면들이 보이죠. 이 선들이 보이잖아. 이 선은 플레인에서 이 세그먼트 값, Length segment, Width segment 값을 이걸 0, 1로 이렇게 해주면 돼. 낮춰줘요. 안 보이지? 기준점을 딱 잡아줬고, 자 기준점에서 이쯤에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죠, 각은 요거는 중간 부분에 각이 있으면 좋으니까 16각으로 해준 16각. 16각으로 해주는 거는 랩티뷰에서 보면은 이 중간에 라인이 위아래로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지. 반을 딱 잘라서 작업하기 편해. 18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중간을 맞추기가 좀 어렵죠. 16각, 16각, 32각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맞췄으면 뒤쪽 부분 이제부터 폴리곤으로 바꿔서 폴리곤으로 변화를 좀 시켜줘서. 폴리곤으로 변화시켜주고 선택해 요거는 폴리곤을 선택해주고 그래서 좀 내려주면 되겠지. 스케일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줄여주면 기울기를 보면서 그래서 요게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 부분을 맞춰주고 요 부분을 조금 좀 줄여줘야 되겠네, 보니까. 버텍스를 잡고, 버텍스 1번 쭉 선택해서 스케일을 쭉 줄여줘. 전체적으로 줄여야 돼. 자, 한쪽으로만 줄어들면 안 돼. 한쪽으로만 줄어들면 안 돼. 전체, 중간 부분. 자, 한쪽으로만 줄어들게 되면 위아래로만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렇게만 줄어들게 되면 좌우로만 줄어들게 되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가운데를 눌러줘야 돼, 가운데. 이거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3면을 보면서 작업을 해주라고, 처음에는. 나는 이제 많이 작업해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 처음에는 3면을 좀 보면서 한쪽으로, 잘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정을 계속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던 부분은 반대쪽은 시메트리 해주면 돼, 시메트리, 시메트리. 중심이 여기에 맞춰서 그렇죠, 지금. 시메트리 해준 후에 밀어. 그리고 이 시메트리 할때이 중심 부분을 지금 여기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 중심에다 맞춰주라고. 하이어라키, 중심에 맞추는 방법 알려줬죠. 하이어라키, 에펙트 피벗 온리, 에펙트 피벗 온리, 센터 투 오브젝트. 오브젝트 센터로 맞춰주는 거.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시메트리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시메트리가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은 나한테 채팅으로 알려주도록 하세요. 채팅이나 채팅도 아까는 채팅에 막 뭐가 올라왔는데 난 그걸 못 봤어. 그런데 그럴 때못 보게 되면 혹시 말로 채팅창을 좀 봐주세요라든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말로 써 마이크로 써. 여러분들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요런 형태. 요런 형태는 에디트 폴리로 가져가서 Alt X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은 이거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보더를 선택하고 스케일이 R이거든. R Q는 선택, W는 무브, E는 로테이트, R은 스케일이잖아. 스케일. 그래서 보더를 이용해서 이 폴리곤에서 지워준 후에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해주고 스케일을 눌러준 후에 여기에 면을 생성해 주는 거는 쉬프트야, 쉬프트.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줄이는 거예요. 쉬프트 키를.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W가 Select and Move죠. W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X축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해보고 이렇게 넣으면 안 돼. X축 안쪽으로 들어가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게 선택하고 해주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너무 두꺼운가?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두꺼운가? 너무 두껍지 않게. 이 정도? W,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맞춰주고.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헷갈리기 때문에, Left View, 또 Front View, 이런 부분들, 탑 뷰, 여러분들 확인해 가면서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옆으로 꺾어지는 경우도 있어. 많이 작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되면은 많이 작업해보면은 이렇게 퍼스펙티브 뷰 하나에서도 다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스케일 이용해서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쭉. 한 번, 두 번, 세번 해주고 마지막 부분은 컬랩스 시키는 컬랩스. 딱 막아주는 거지. 간단하죠?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데. 뭐 이런 형태는 또 우리가 라스 모델링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폴리곤 모델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반대쪽은 시메트리 해주면 되겠지, 시메트리.
여기서 시메트리 되죠. 이게 에디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시메트리 했더니 그런 문제가 좀 있네. 에디트를 딱 꺼준 상태에서 시메트리, 그래야지 중심 부분에 시메트리로 좌우 대칭이 되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반대쪽이 나오게 되면 플립 눌러주면 되는 거고 플립 이렇게. 아, 적용됐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만들어볼까? 아니, 밑에부터. 자로부터 만들어볼까? 잡는 부분. 요거는 어떻게 만들면 되나?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하나, 둘, 동글동글하네.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지. 실린더를 이용해서 탑뷰에서 이건 잠깐 가려주고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하이드 셀렉션 그리고 Alt+X 눌러서 밑에를 좀 보면서 두께 요쯤에다 맞춰주고 두께를 줄여주는 거예요. 요 정도네, 그죠? 요 정도. 요쯤에서부터 맞춰주면 되겠네요. 위쪽은 약간 안쪽으로 파고들어가는 게 낫겠지. 그 다음에 좀 아래쪽으로 둥글려져야 돼요. 그러기 전에, 둥글리기 전에 요 부분. 밑에 부분 하나 더 만들어 주려면은 하이트 세그먼트 값은 없애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폴리로 바꿔주고 요거 선택해주고 딜리트 보더를 이용해서 요거는 선택을 해주고 이게 이 부분을 지우지 않으면은 이 보더로 이용해서 요 뚫려져 있는 부분에 라인을 선택할 수가 없어. 여기서 R 스케일 이용해서 줄여주는 거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W Shift 키 눌러가지고 늘려주는 거지. 조금 더 늘려줘야 되겠네. 좀 작죠? 너무 작게 만들었지. 여기까지 이렇게. 좀 늘려주는 거는 이렇게 폴리곤을 이용해서 선택해주고 프론트에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늘려주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위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긴 해. 그러면 요거를 밑으로 내려주면 되지.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보더를 이용해서 밑에 잡아주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안쪽 부분 막아주는 거. 막아주는 거는 모델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스케일, 쉬프트 키 하나, 둘, 컬랩스. 위쪽은 막아져 있고 위쪽 막아져 있는 부분들도 이것도 다시 한번 폴리곤 지워주고 보더 선택해주고 하나, 쉬프트 키, 둘, 콜랩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무기 자루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라운드 처리는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요 쭉쭉쭉쭉 뭐 어렵지가 않지 뭐. 자, 요거는 실린더. 이것도 마치 실린더를 이용합니다. 여기서부터 딱 만들면 되잖아. 센터.
센터에서 만들 때 이렇게 스냅톡을 체크를 해주고 여기서 센터에서 넣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들어도 돼. 나중에 그분을 맞춰줄 수가 있어. 온라인 해줄게, 온라인. 온라인을 이용해서 맞춰주면 돼. 가장 아래쪽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두께 먼저 맞춰주고 두께 이렇게 가장 두꺼운 거. 자, 위쪽까지 쭉 올려주면 되겠지. 쭉 올려줘. 그다음에 요거 온라인 맞춰주는 건 선택. 온라인. 엑스. 요두 개만 맞춰주면 되겠네. X, Y, Z축 포지션만 체크를 꺼주면 되겠지. 아, 거기에 맞게 되죠. 얘도 기본적으로 중심점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Alt X. 그래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라인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돼. 자, 중간에 선을 추가해주는 방법. 오른쪽 마우스 커버트 폴리로 변환시켜주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에디트 폴리 체크해줘도 돼. 중간에 잘라주자. 중간에 나눠주는 거. 엣지. 2번이 엣지지. 1번 버텍스, 2번 엣지. 엣지를 쫙 선택해줘. 선을 추가시켜주는 건 커넥트.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2. 그래서 이 단축키가 우리 가끔씩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글키가 적용됐는지, 한글키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두 번째로는 요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단축키가 안 먹어요. 여기 꺼져 있으면, 여기 켜져 있어야 돼. 여기 이제 Alt키가 활성화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 꺼져 있으면 안 돼. 요게 켜져 있어야 돼.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또 부드럽게 나와야 되지. 부드럽게. 그럼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컨트롤 쉬프트 2 해주고 R 스케일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좀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도 선택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2 부드럽게 맞춰. 그 다음에 좀더 부드럽게 해주고 싶으면 여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커넥트. 플로우 커넥트가 이두 개의 그 중간에 이 흐름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을 좀 추가시켜준다. 플로우 커넥트.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이두 개의 어떤 기울기, 각도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부분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10번에 보면은 루프의 플로우 커넥트예요. 이렇게 하나 정도는 해준 다음에 적용시켜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시키고 스케일로 줄여주는 그런 수고로움을, 번거로움을 여기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중간 부분에 하나 선택해 주고 플로우 커넥트. 더 부드럽게 표현되죠. 더 클릭해서 더 내려주고. 이걸 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삭제시켜 볼게. 중간에 다 선택해서 플로우 커넥트. 중간에 선택해서 플로우 커넥트. 훨씬 더 부드럽게 되죠.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 부분으로 싹 돌려주는 거. 뒤쪽으로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프론트, 요 밑에 부분, 도끼,
해머 자루까지만 딱 만들고 우리 좀 쉬었다 하도록 하자고. Border 선택해주고 쭉 내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쉬프트키 눌러가지고 끝까지 내려주면 끝까지 해주고 끝부분 닫아주면 되겠지. 닫아주는 거, 합쳐주는 거, 컬랩스. 그다음에 엣지를 이용해서 쫙 선택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E.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R 스케일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또쫙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E 쭉 늘려주는 거예요. 쭉 선택해서 컨트롤 쉬프트 E 거기서 컨트롤 쉬프트 E 그다음부터는 선택해서 플로어 커넥트 선택해서 플로어 커넥트 더 부드럽죠? 플로어 커넥트 여기서 선택해서 플로어 커넥트 추천 플로어 커넥트 플로어 커넥트 아이고 너무 잘 만들어지죠? 보면서 이 부분이 지금 좀 뭉툭하게 돼 있지. 실제로 봤을 때좀더 빼죽한데 여기 봤을 때는 좀더 빼죽하게 돼 있잖아. 근데 좀 뭉툭하게 돼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스케일을 이용해도 되고 FFD 박스를 이용해서 표현해줘도 돼.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이 정도로 일단 하자. 이렇게 나중에 수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라운드 처리, 요 끝부분에 이렇게 둥글리는 처리 부분들. 구겨주는 처리. 요 기능은 요 챔퍼라는 기능이 있어. 챔퍼.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면 챔퍼. 챔퍼가 있는데 챔퍼라는 기능들을 사용하면은 이 끝부분으로 둥글려줄 수가 있어. 챔퍼 기능에서 어마운트 값을 좀 조절해주고 세그먼트 값 조절해주고 이 끝부분 요런 부분들까지도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이 생기게 되지. 이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에, 스무딩 부분들로 체크해 주면 스무딩 부분. 그래서, 스무딩 부분을 오프해서, 범위값을 높여줘야지. 이렇게 범위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범위값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되지. 부드러움이 좋잖아. 라운드 처리가 잘 되지. 챔퍼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챔퍼에서 체크해 주는 거 어마운트 값 2.5 또 세그먼트 값 3.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걸 적용시키면 from unsmooth edge 요게 off가 돼 있으면은 smooth edge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 smooth edge 이렇게 이런 문제. 여기서 요분이. 요분을 unsmooth edge 이렇게 체크해주고
요원을 범위값을 조절해 준 거예요. 범위값 조절해서 적용돼야 될 부분과 적용 안될 부분들을 범위값으로 조절해 주면 된다. 라운드 처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폴리곤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폴리곤에서 우리 여기까지 만들었잖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새롭게 생성을 했죠. 새롭게 생성한 부분들은 이렇게 면이 생겨. 면으로 이렇게 각이 지게 된다고. 하나로 만들었을 때는 스무딩 그룹이 같이 적용이 되는데 새롭게 만들었을 때는 이 면이 다른 그룹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부드러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임의적으로 바꿔줘야겠다. 엘레먼트를 이용해서 전체를 다 선택해주고 여기 보면 스무딩 그룹을 적용시켜주는 데가 있어. 스무딩 그룹이 1번하고 4번이 적용됐죠. 그래서 4번은 꺼주고 클리어 올 해주고 모든 그룹의 스무딩 그룹을 하나로 합쳐줘야 돼. 이렇게 스무딩 그룹. 그래서 이 스무딩 그룹을 켜주고 꺼주고에 따라서 우리가 각이 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각이 지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각이 지면 안 되겠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게더 효과적이겠지. 그럴 때는 그룹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그룹. 그래서 요 부분의 그룹은 나는 그 부분은 각이 져야 된다. 그러면 요 부분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이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죠. 각이 지죠. 그래서 폴리곤 스무딩 그룹을 우리가 나눠주면서 꼭 각이 져야 되는 부분과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선택해서 1번, 2번이 아니라 클리어 올 해주고 1번 이러면 부드럽게 표현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면이 적을 때는 이렇게 스무딩 그룹을 통해 가지고 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표현해줘야 된다. 그래서 면이 우리가 많이 주면 되잖아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게임 내에서 폴리곤 수가 많게 되면은 폴리곤 수가 많게 되면은 게임이 버벅거리겠지. 한두 명 나올 땐 괜찮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대규모 전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폴리곤이 굉장히 적어야 돼. 최적화돼야 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실시간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돌, 언아이돌 하면 여기까지 만들었지. 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점차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1교시 하고 2교시는 보통 우리가 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실습 시간에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놓치기지. 뭐 놓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30분만. 왜냐면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영상으로 촬영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됐다. 놓치면 또 돌려가면서 보면 되니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놓친 부분들은 이따 또 내일 공유해주는, 이따 오후, 저녁에 공유해줄 거예요. 공유해주는 영상 보면서 작업들을 또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10분만 휴식을 취하고, 6시 50분부터, 6시 50분부터, 모델링, 다음 모델링 쭉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죠. 잠시 휴식.